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은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부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입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인들 서로가 자기가 영적으로 더 큰 자라고 자기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자기의 은사가 더 크다고 서로들 경쟁을 했습니다. 특히 방언에 관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경쟁은 극에 달했습니다. 서로 방언을 통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더 큰 자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신전에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괴성을 바라면서 열광하듯이 남보다 더 큰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방언으로 인한 분쟁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을 방언을 위한 답변으로 할애할 정도였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서로 영적 교만에 빠져서 다투고 분쟁을 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한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다 했는데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헬라말 디아이레시스는 특별한 단어라고 그랬죠. 가령 우리가 다양함을 의미할 때 여기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라고 말을 할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옷도 있고 탁자도 있고 마이크도 있어요. 이 다양한 물건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물건들의 원천은 다 틀린단 말입니다. 옷은 섬유, 모직이면 뭐 짐승의 털에서 나왔고 탁자는 나무에서 나왔고 마이크는 쇠붙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여럿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뿌리가 같은 데서 여러 가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과나무 잎은 한 모양밖에 없잖아요.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 한 종류만 배치잖아요. 그런데 사과나무에 수십 종류의 잎이 열렸다. 그리고 각각 다른 한 50종류의 열매가 맺혔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죠.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또 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사 그 자체를 중요시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방언에 대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 사람들 가운데에 방언을 제일 중시하고 방언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개인의 유익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유익함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은사를 많이 받을수록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서로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가 분쟁에 휩쓸렸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했던 것이죠.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 말에는 원문에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몇 분이시냐, 한 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 은사는 우열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 성령님 안에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은사의 외적 다양성과 본질적 통일성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은사는 외적으로 여러 형태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은사의 원천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통일성 속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떤 경우에도 은사가 우리 자신들의 교만의 동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그분을 위해 우리는 도구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교회의 유기체적인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성령의 은사의 연장선상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11절까지의 모든 내용의 보충 설명이다 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지금 기록했습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에게는 몸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게 몸이 하나라고 해서 지체가 손이나 발 하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코, 귀 다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모두 다 개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지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철이라는 몸이 여러 개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각각 모양도 다르고 역할과 기능도 다른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이재철이라는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지체들이 하나의 이재철의 몸 속에서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거, 살아온 배경, 취향, 성격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 개개인은 다 틀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부처님과 깊이 연관성을 맺고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겠죠. 만약 그런 분이 오셨다면 전도받아서 오신 경우 이외에는 없겠죠. 우리는 다 다른데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는 옆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통일성을 갖는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칭한 이 대칭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뭐 다 똑같은 사람 이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철저하게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방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 자신들만 사람이란 말이죠. 말하자면 이방인은 영적으로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또 종과 자유인, 이때는 노예 제도가 있고 사회적으로 음련한 계급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당시의 사회적 혹은 종교적 전통이나 관습으로 볼 때 주인이 종하고 같이 앉는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앉는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상극일 수밖에 없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다 성령님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다 연합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성령을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이고 뒤에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내가 물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나의 영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것 있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모하메트나 석가모니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공표하십시다. 한 성령으로 한 성령 한자 또 네모표하시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거기다 네모표하시고요. 또 다 공표하시고 한 성령 한 네모표하십시다. 다가 두 번 나오고 한이 세 번 나왔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가 뭐죠? 다양성이에요. 한이 뭐죠? 통일성이에요. 우리는 다 다르고 우리는 다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한 몸이다. 14절 15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손과 발은 분명히 달라요. 따라서 손은 발이 아니고 발은 손이 아니에요. 한 몸에 붙은 지체라고 해서 손이 발이다. 이건 틀렸죠. 분명히 손은 손이고 발은 발입니다. 그러나 틀린다고 해서 발이 말이죠.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나는 종속되지 않고 나는 독립적인 개체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겠다. 나는 몸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한 지체가 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발을 들어서 나는 몸에 안 붙어 있겠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립 안 된다. 재밌는 표현이죠. 손과 발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요. 똑같이 몸의 지체이고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몸의 한 부분인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은 손에 비해서 홀대를 받아요.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발을 하루에 열 번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은 하루에도 몇 번 씻어요. 크림도 바르고요. 뭐 여자들은 샤워하고 발에도 크림 바르겠지만 남자들 중에 뭐 99%는 안 바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우리 참 살기가 좋아졌습니다만은 젊은 청년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옛날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어땠습니까? 부잣집 자식만 일주일에 한 번 목욕했잖아요.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 어떤 아주 어려운 집은 명절 때만 목욕했죠.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요? 발바닥을 돌로 긁잖아요. 얼마나 때가 끼었는지 이게 누렁지처럼 누르붙어서 이게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자, 보셔요. 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해요. 똑같이 수고하는데 나는 계속 홀대받아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붙어 있겠다. 난 독립하겠다.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 여기에서도 눈과 귀를 대비했는데 눈과 귀를 비교하면 누가 홀대받아요? 귀가 홀대받아요. 눈은 정면에 붙어서 거울만 보면 보이네요. 여러분, 아무리 지저분한 사람도
하루에 한두 번 거울을 보면서 자기 눈에 눈곱 안 떼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귀에는 귀지가 더덕더덕 붙어도 안 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귀가 가만히 보면 눈에 비해서 자기는 형편없이 천대받는단 말이죠. 야, 나 기분 나쁘다. 나 떨어져 나갈란다.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얼굴에 눈만 하나 딱 붙었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그냥 얼굴 정면에 귀만 하나 턱 붙었다. 그 괴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체만으로는 몸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18절, 19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공표하십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우리에게 여러 지체가 있고 어떤 지체는 더 귀하게 보이고 어떤 지체는 우리 개념으로 볼 때 홀대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 어떤 지체 가운데에서도 의미 없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가령 비가 온 뒤에 시골길 포장이 안 된 흙탕길을 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막 흙탕물이 튀겠죠, 그죠? 눈이 온 날, 눈이 오고 그치든지 뭐 했다고 가정하십시다. 서울 시내를 주행한다 아니면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는데 그 눈이 올 때는 새하얗고 보기 좋지만 녹으면 구중물이 되잖아요. 그 구중물이 계속 유리에 와서 덮친다.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와이파이에 붙어있는 물구멍이에요. 이 물구멍 이름이 뭔가 확인해봤더니 윈도우 쉴드 워셔 노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아예 물구멍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물구멍은 0.1mm가 안 됩니다. 오래전에 한 집사님께서 지방에서 서울을 오시는데 마침 눈이 오고 나서 구중물이 튀는 날이었습니다. 그 구멍이 고장난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엔진도 멀쩡하고요. 타이어도 좋고 모든 상태는 최적의 상태인데 그 조그만 물구멍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차를 세워놓고 내가 나가서 걸레로 닦았습니다. 출발만 하면 앞차에서 또 튀어요. 못 가는 거죠. 그분의 고백이 참 중요하죠. 내 평생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조그마한 노즐이 이렇게 중요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히 그 구멍이 중요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잘것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귀한 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체 가운데에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때는 맹장염이 불필요하다고 뭐 자르면 여유 있는 집사람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T인 파고가 모여 있어서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불필요한 데가 없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은 그러므로 이 지체 가운데에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얼굴은 언제든지 나가서 남 앞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발은 늘 숨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이 중요하다고 눈을 하나만 얼굴에 붙이시는 게 아니라 눈은 두 개 이쪽에 붙고 귀는 양옆에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뜻이에요.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많은 봉사자들이 있는데 남 앞에서 드러나 보이는 봉사자들이 있고 안 드러나 보이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합쳐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요. 드러나 보이는 봉사자들이 나는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그건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기에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역접 의미를 뜻하는 접속사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9절까지는 무엇을 주장했느냐 하면 몸은 하나이지만 지체는 많다는 논리 구조. 바꿔 말해서 단일성에서부터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논리 구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는 거꾸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바꾸어 말하면 다양성에서부터 단일성으로 향하는 논리 구조를 지금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손들어 야 너 쓸 데가 없으니까 너 가라. 머리가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으니 너 가라. 그럼 어떻게 돼? 결국 자기가 불구자 되죠. 가령 노래의 은사가 큰 교인들이 야 교회에서 그 가르치는 은사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런데 돈 쓰지 말자. 그러면 교회 학교도 없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가령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고 안내하는 봉사 부원들이 야 뭐 보이지도 않는 데서 봉사하는 부서 그런 거 없애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건강한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는가? 안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 자동차에서 이 뭐 앞에 유리에 뭐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붙어 있어. 이거 떼버려. 그것은 결국 자동차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의 지체를 뜯어보면 더 허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기, 굵기, 단단한 면으로 따져서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게 뭐 단단합니까? 딱딱합니까? 크기를 합니까? 형편없이 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심장이 멎으면 다른 사지백차가 아무리 멀쩡해도 그 순간에 이 육체는 시체입니다. 그죠? 우리 이 속에 들어있는 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 뭐 만지면 물렁물렁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더 요긴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중요한 건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23절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우리 몸을 가꾸면서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몸의 지체는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간장, 심장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염을 깎고 뭐 애프터 쉐이브를 바르고 로션을 바른다. 여자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화장을 한다. 그때 야 오늘 내가 내 심장을 어떻게 좀 지킬까? 내 간장을 오늘도 어떻게 좀 건강하게 지킬까? 여러분 생각합니까? 안 해요. 남자들은 오히려 술, 담배 먹고 간장을 혹사합니다. 인간들은 정말 더 중요한 것을 그렇게 혹사하는데 보셔요. 간장, 심장, 장기, 갈비뼈가 갈비뼈로 입혀져 있습니다. 척추뼈가 지탱시켜요. 그 중요한 것을 더 귀한 것으로 다 입혀뒀단 말입니다.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눈 이것도 참 약한 거죠,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송곳으로 누가 제 허벅지를 팍 찔렀다고 하십시다. 아프고 피 나겠죠. 그러나 병원에 갈 것도 없이 연고 바르고 이렇게 데일밴드 붙여두면 나아요. 만약에 누가 똑같은 송곳으로 제 눈을 찔렀다고 하십시다. 10중 8구는 실명합니다. 그 정도로 약해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눈을 뜨지 못하고 내가 시력을 상실한다면 가령 팔이 하나 없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나머지 팔은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조그만하고 연약한 눈이 없어서 시력을 상실해버리면 나의 온몸은 암흑 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얼굴을 가다듬고 옷 입고 하는 그 정성의 몇 분의 1을 우리 눈 동자를 위해서 씁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유일하게 눈에는 꺼풀이 달려 있습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마에는 꺼풀이 없어요. 손에도 꺼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덮였다 올라갔다 안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눈에만 문이 달려 있어서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밤에는 닫고 자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몸을 가만히 보면 귀한 것은 귀한 것이 덮어서 더 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 혹시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험에 안 드시기 바랍니다. 가령 사람들 가운데는 머리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사시다가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은 보기에 좋습니다. 그건 삶의 경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령 20대 처녀가 머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셔요. 10대 아이들이 전부 머리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참 흉하겠죠? 아름답지 못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셨습니다. 이 머리가 얼마나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머리만 덮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카락이 얼굴 자체의 이미지를 다르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요긴한 것이 허약해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고 귀한 것은 더 귀한 것으로 입혀져 있고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또 더 씌워져 있어요. 24절, 23절 제일 뒤에 보니까 그런즉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이거는 접속사 된데 벗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24절에 가서 붙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나니라. 우리 몸 중에서 지체 중에서 가만히 보셔요. 아름답지 못한 머리는 머리카락으로 덮어주셨는데 아름다운 부분은 따로 뭘 붙일 게 없어요. 사람 얼굴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 다 보기 좋잖아요.
이 얼굴에 무슨 뼈와 살을 또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손 자체로 멋져요. 손가락이 일곱 개보다는 다섯 개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손에는 무슨 머리카락 같은 시커먼 털로 가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보셔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 그대로 두시고 덮어야 될 건 덮으시고 보호할 건 보호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24절 하반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공표하십시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눈동자는 꺼풀을 만드시고 머리 위에는 머리카락으로 덮으시고 심장은 갈비뼈로 보호하시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셨어요. 고르게 하신 이유가 뭔가 25절 첫째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저 깨있는 동안 내내 손과 발이 부딪힌다. 귀하고 눈하고 싸운다. 두 눈이 서로 막 째린다.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지체들이 지금 몸의 손과 발, 눈과 눈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둘째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 지체를 고르게 하신 것은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서로 같이 공표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서로 같이. 여러분 우리 지체를 한번 보십시다. 지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지체는 서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제 오른손등이 가려운데 오른손이 내 손등을 긁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 손으로 긁어줘요. 이 손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돌봐줘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발이 가줘야 돼요. 내가 지금 잠이 와서 죽겠는데 내일이 시험이라서 내 두뇌가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이 눈꺼풀처럼 가벼운 게 없지만 잠이 오면 천하보다 더 무거워요. 이게 지금 다치려는 것을 안 다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고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은 화합되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화합되게 하셔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교회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육체적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예술적인 탈란트가 있어서 예술적인 탈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에 서로 돕는 사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나는 도움만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은 자선기관을 찾아가야죠. 적어도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비가 오는 날 낮에는 아무 필요도 없던 그 물구멍 노즐 자체가 자동차를 가게 하듯이 내가 무엇이든 하나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누군가에게 서로 돌아보는 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망치로 무슨 못질을 하다가 제가 망치로 제 이 엄지손가락을 빵 쳤다고 하십시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이 아이고 자식 조심하지 뭐 이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딱 찍는 순간에 목에서는 아 비명이 터지겠죠. 눈은 찡그러지고 얼굴은 이지러지고 온몸이 움츠러듭니다. 온몸이 반응해요.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는 온몸이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이 아픔이 손가락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의 아픔이에요. 동참해요. 두 번째는 고통을 서로 반감하는 겁니다. 분담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고 하는 것보다 아 소리 지르면 아픔이 좀 가십니다. 내가 얼굴을 찡그리고 움츠리고 하면 아픔은 가셔져요. 사람이 아플 때 끙끙 앓으면 훨씬 더 빨리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축구선수가 지금 발로 골을 팍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손이 말입니다. 아이고 웃겨. 질투심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축구선수가 골 넣고 나면 어떡합니까?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온 그라운드를 누비잖아요. 왜? 한 지체의 영광은 모든 지체의 영광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모두의 즐거움이 되고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되었던 것입니다.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각각 지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헬라 말로 소마라고 쓰여 있는데 원전에 소마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의 그 몸, 그래서 정관사 영어로 하면 the body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사가 없습니다. 헬라어 문법으로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관사가 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 몸.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는 두 몸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했습니다. 한 몸이어야 되고 한 몸이어야 될 그 지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싸웠다. 분쟁을 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 몸이든가 아니면 둘 다 가짜 몸이든가. 그렇죠. 그리스도는 절대로 두 몸, 세 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은 언제든지 한 몸이시고 우리는 그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지금 사도바울이 쭉 설명하다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이 이야기의 이제 의미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몇몇 지체를 세우셨으니 그 말이에요. 당신의 지체를 위해서 이런 이런 은사를 주셨으니 그 말이에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은사를 베푸시고 지체들을 세우신 것을 지금 설명해서 몇몇 지체들의 이름을 쭉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건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으로 인해서 가장 큰 소요를 서로 겪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가장 뒤늦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방언만이 모든 은사 모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다. 은사에는 우열이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사도의 은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 사도가 제일 멋져 보여.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사도의 은사만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얼굴에 눈만 하나 턱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모든 교인들이 다 병고치는 은사만 가져야 되겠다. 이것도 얼굴에 귀가 하나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단 말이죠.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에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더 탁월한 은사 이런 의미인데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핵심은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 우월한 은사가 없고 열등한 은사가 없다. 그랬는데 더욱 큰 은사, 더욱 탁월한 은사 하면 뭔가 은사가 더 크고 더 높은 은사가 있는 것처럼 들려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이 모순에 빠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것은 은사 그 자체에 더 크고 작은 구별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데에 탁월한 은사,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은사든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그 모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으로 귀결되게 하는 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은사를 내가 갖는 길이 무엇인가? 뭐죠? 예,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살펴볼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서만이 모든 지체는 서로 같이 돌보는 지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한테 마지막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늘 착각하죠.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사람을 사랑한다. 틀린 건 아니에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사랑한다. 틀린 거 아닙니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 사랑한다. 틀린 거 아닙니다. 고로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만 받아야 되겠다. 틀렸습니다. 나는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관심만 받아야 되겠다. 틀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사랑한다면 가난한 자도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건강한 자가 병약한 자를 사랑하면 병든 자는 병든 자인 채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바로 그 사랑의 은사 속에서만 모든 우리 육체의 지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듯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결론 두 가지만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왜 암세포가 겁이 납니까? 암세포는 자기만 아는 겁니다. 영양분이 공급되면, 영양분이 속으로 들어가면 이 영양분이 온몸으로 골고루 분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암세포는 전부 혼자서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몸은 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같이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모두 나만을 위한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각자가 육체적으로 따진다면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교회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남편, 아내, 자식, 형제, 부모 전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장 편하고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내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로 더 잘 알지 못하는 교회 교인들과 더불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의 개성을 인정하고 부모 각자 가족들의 다양성과 개체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책임이에요. 나으린 자식이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바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가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모두 우리 모두로 인해서 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해져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교회는 주님의 몸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두 몸을 가지시지 않았고 세 몸도 가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그러나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통일성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작은 교회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부모, 부부, 자식, 형제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이 시대의 진리의 등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바탕은 내 자신이 아니라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